どうだ？やっぱり反応はないな。ログにも痕跡はなさそうだ。そっちもか。なんか残してるんじゃねえかって期待していたんだがな。まあ、仕方がないさ。あれから一週間が経った。大陸全土を恐怖に陥れた最終兵器、坂島のバベルは完全に消滅し、共和国も準備していた軍を撤退させ、それ以上の介入を行うことはなかった。事件後、クロスベルではしばらく混乱が続くものかと思われたが、各街区の市民たちが自主的に立ち上がり、警察や警備隊と協力して予想よりも早く復興作業が進んだのだった。そして帝国やリベール、デミフェリア、さらには共和国も含めた諸外国の手厚い助力を受けられたこともあり、クロスベルは以前と同じ日常と平穏を急速に取り戻しつつあった。トールズ関係者はそのままクロスベルに滞在して、復興作業や帝国との連絡役として手伝いながら、その合間、今回の一連の事件中に起きたいくつかの不可思議な現象の事後調査を進めていた。あの時助けに来てくれたバリマールたちのことも含めて。気づいたらいつの間にかいなくなっちまってんだもんな。薄情っつうか、別れの挨拶くらいしたかったんだが。あくまで一時的な開口だったみたいだしな。また会えた。今はそれで十分じゃないか。だな。しかし、クロスベル再占領に偽し、8体目の鬼神に坂島のバベル、黄昏も終わっていろいろ落ち着いたところで盛りだくさんな事件だったよな。ああ、なんとか解決できたからよかったものの、それにロイドから聞いたもう一人の俺が言いかけたこと、まだ終わりなんかじゃない。むしろ始まりなのかもしれない。やれやれ、お兄さんはいい加減ゆっくりさせてほしいもんだが、せいぜい備えておくか。オルディーネたちにまた心配かけなくていいくらいには。そうだな、お互いに。おーい、リーン、クロー。そろそろ行きましょう、教官。ミリアムさんとユーシスさんはあちらに寄ってから来るそうです。おっと、もうそんな時間か。ああ、今行く。きっと大丈夫だ。この先何が起きてもみんなとなら。お前もそう思うだろう、相棒。
ここ…起きたかね、ルーバス。やっとやっと目を覚ました。もうこのままずっと起きないじゃないかって。失礼するよ、ラピス君。彼の方は ようやく目覚めたか。おはよう、ルーファス君。女神の元から帰ってきた気分はどうかな。オリバルト殿下それを言うなら煉獄からでしょう。生き延びたのですね、私は。ああ、ロイド君にユーシス君たち、そこにいるラピス君のおかげでね。大量の失血に全身にわたるやけど、搬送があと一歩遅ければわからなかった。女神の導き、いや、君にとっては下された罰でもあるのかもしれないが。ええ、どうやら完全に死に場所を逃したようです。女神も酷な真似をするものですね。うん、まだそんなこと言って。とにかく目覚めて何よりだ。いろいろとタイミングが良かったよ。ほとんどそのために連日通い詰めていたようなものだからね。私の沙汰を伝えるためですね。君はもともとかの大戦の席を追う形で拘置されていた。今回の脱走や諸々も含めれば、いつ極刑の判決が出てもおかしくないだろう。君が生きていればね。3月22日17時、あのバベルなる悪夢の兵器は不慮の誤作動によって消滅した。中にいたと思われるルーファス・アルバレア新総統もろともね、中継を通じて世界中の人々が目撃したそれは紛れもない事実だ。ならばここにいるのははてさて誰なんだろうね。そういえばあのオリバルト王子によく似た漂白の演奏家なんかもいるみたいだが。さすがに無理があるのでは。今さら私をかばう意味など。かばうつもりなどない。あくまで私は事実を伝えているまでだ。身分も帰る家も名前すら失った君はもはや帝国で生きることはできまい。罪を償う機会を失ったことそのものが今の君を苛むこともあるかもしれない。そんな辛さや厳しさを存分に味わうのはまさにこれからだろう。そんなの大したことないじゃない。私やナーディアたちと同じになるってだけでしょ。ねえ聞いて、ルーバス、私旅に出ることに決めたの。エリュシオンを生み出したこの世界をもっと見てみたいから。でも一人じゃ大変そうだし、あなたも連れて行ってあげる。この私に人形の付き人になれと。あら、不満でもあるっていうの。誇り高きローゼンベルク人形の従者になれるなんて光栄、他にないわ。私たちの利害は一致する。
ついてこない理由なんてないでしょ。そうだな、そういうのも悪くはないのかもしれないな。素直に喜びなさい。ユーシス、ミリアム君、すまない、いろいろと心配をかけたようだな。本当です、まったく。それでも生きていてくれただけで俺は。ユーシス。ラーちゃんもようやく元気になったみたいだね。何の話をしていたんだ。そうだ、せっかくだしナディアとスミンも。おっと、そろそろ時間だな。積もる話は後にするといい。ルーファス君も見届けたまえ。時間？私たちはこの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た。最後に訪れた苦難はあまりにも大きく、心がくじけてしまうこともあったでしょう。ですがそれでも私たちは乗り越えた。多くの人たちと支え合っていくことで、我々はその誇りを胸に、隣人と手を取り合い、共に新たな時代を歩んでいくことでしょう。大丈夫かよ。珍しくガチガチじゃねえか。下手するとステージよりも緊張しそうですね。やっぱり私が変わりましょうか。多少は慣れているし。いや、せっかく議長閣下から頼まれたんだ。やり遂げてみせるさ。その息です、ロイドさん。落ち着いてやればきっと大丈夫よ。それでは本日をもって改めてクロスベル自治州の再独立を宣言いたします。よし、決めてこい。ま、骨は拾ってあげるさ。それ、失敗する前提になってません？とにかくファイトだよ、ライド。ああ、行ってくる。続いて、特別ゲストの方にスピーチをお願いします。クロスベル警察特務支援課バニングス捜査官、どうぞ前に。皆さん、こんにちは。ロイド・バニングスです。끝난 건가? 뭔데 갑자기 그래픽이 바뀌냐? 아, 끝난 것 같네. 영웅전설 시작의 괴짝. 스크랩북?
아! 엔딩인 것 같네. 알티나랑 키아랑 라피스? 아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작의 궤적 한번 끝까지 해봤는데 재밌기는 제일 재밌었던 것 같네. 이게 지금 궤적 시리즈만 해서 15주년 기념작품이라 해야 되나? 궤적 시리즈의 전반을 마무리하는 그런 격인 작품이 되는데 하늘의 궤적, 퍼스트, 세컨드, 서드, 제로의 궤적, 벽의 궤적, 섬의 궤적, 원, 투, 쓰리, 포 했어? 몇 개야? 많기도 많다. 아무튼 이렇게 하고 마무리로 시작의 궤적으로 마침표 찍고 이제 후반부로 이어지게 되는데 전반부만 15년이 걸렸어? 앞으로 또 15년 더 하면은 궤적 시리즈를 끝을 보는 건가? 길긴 길다. 아무튼 궤적 시리즈를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20년이었지. 2년 전에 시작의 궤적 타이틀을 보고 나서 아 궤적 시리즈 이런 것도 있었지 참. 한창 이스하면서 팔콘 게임에 관심 보이고 그럴 때 옛날 옛적에 아루온에서 천공의 궤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무료 플레이에 세이브 슬롯 3개였나? 그런 식으로 제공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해볼걸. 그거 놓친 게 조금 아쉽긴 하네. 아무튼 그때부터는 알고는 있다가 이제 소문만 종종 들었었는데 궤적 단편으로도 한편 한편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분량이 좀 되는 편에다가 시리즈 작품이 되다 보니까 섣불리 접하기는 쉽지 않았던 그런 게임인데 아까도 말했던 거 이어서 시작의 궤적이라는 타이틀을 보고 나서 시작? 한번 이제 좀 해봐도 괜찮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후반부와 전반부를 잇게 하는 그런 타이틀이 된다 하고 그럼 전반부는 이걸로 해서 끝이 나니까 해봐도 괜찮겠구나 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언제부터 했더라? 작년 5월 그때부터 해서 쭉 했으니까 와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됐네. 그렇게 게임을 진득하게 오래 잡고 앉아있지를 못하는 타입이어가지고 좀 뜨문뜨문 끊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도 그거 감안해도 좀 오래 걸린 편이긴 했네. 이제 앞에 했던 얘기의 연장선이 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원래는 이제 스팀판 쪽에서 좀 깨작깨작깨작 나오고 있었는데 스위치 쪽으로 이 시기 작년 1월달이었나? 그때 제로의 궤적이랑 벽의 궤적이 연달아서 이식이 되고 섬의 궤적까지 쭉쭉쭉 나오고 마무리로 시작의 궤적까지 이식을 시작하는 타이밍에 딱 알맞게 걸쳐있던 시기여서 그때 5월부터 해서 쭉 달려서 결국 시작의 궤적까지 보게 됐네요. 여태 했던 작품들 감상으로는 아 이게 이렇게 또 이어지는구나 아니 이게 또 떡밥 이렇게 나오네 아니 이걸 여기서 끊어 뭐 미쳤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런 느낌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쌓아서 이렇게 시작의 궤적에서 한 번에 빵 터뜨려주고 거기에 더해서 후속작에서 또 뭔가 있을 거라는 암시만 딱 원지를 주고 마무리를 지으니 마무리하는 작품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재밌게 잘 마무리를 했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궤적 작품이 하늘, 제로, 섬 이렇게 크게 세 분류였던 전반부였는데 시리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작품에서 유입이 확 됐다기보다는 긴 시간 동안 하늘의 궤적을 통해서 유입한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제로의 궤적을 통해서 비교적 최근에 스위치판으로 이식을 통해서 입문한 분도 있고, 아니면 섬의 궤적을 통해서 입문한 분들도 제법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섬의 궤적이 특히나. 아무튼 그런 분들도 이제 한편 한편 하다 보면은 이제 각각 큰 타이틀 묶음으로 봤을 때도 섬의 궤적 같은 경우에는 4편까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계속 붙들게 되고, 크로스벨 편이었던 제로와 벽만 해도 2편, 리벨 왕국이었던 하늘의 궤적도 퍼스트, 세컨드, 서드 이렇게 이어지고, 결국엔 또 다음 작품 관련돼서 떡밥이 있고 완전한 해결이라기보다는 아쉬운 게 조금씩 남다 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모든 작품을 섭렵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게 여태까지 이어져서 이 시작의 궤적까지 오게 됐는데, 이 이후에 하게 될 여유 궤적에서는 또 서브캐릭 몇 명을 제외하고서는 아싸리 무대도 이제 칼바드 궁합으로 옮겨가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유입이 될 작품이 되겠다 싶네요. 여태까지 했던 분들은 시작의 궤적을 끝으로 만족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궤적 시리즈가 후반부로 넘어가는 만큼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겠네요. 좀 더 얘기를 잘해보고 싶은데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잠깐의 감상에서도 이렇게 많이 버벅이니 뭐. 아, 비참한 어휘려. 그래서 얘네 셋은 뭐 같이 다닌 거야 뭐야? 잠깐 논 건가? 그래픽 어우. 오이, 라오짱! 빨리 고나이토 오이테쿠요. 응, 이마 이쿠. 제국 소풍대는 여전히 잘 다닌다. 영웅전설 시작의 궤적 끝. 흐흐. To be continued in the near future. 이건 이제 칼바드 공화국 여의 궤적에서. 자, 이러고 뭐가 나오냐? 세이브 시키나? 아, 세이브 해야지 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죠. 끝. 아, 타이틀 화면이 좀 밝아졌네. 어두침침하던 게. 자,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몽환회랑 쪽 스토리가 좀 남아있긴 한데, 뭐 그건 이제 다음에 천천히 또 보면 되는 거고, 본편 스토리는 일단은 여기서 한번 끝인 거지. 아, 다이어리 마지막을 결국에는 소풍대가 장식하는구나. 여기 이제 지난 이야기로 제로, 벽, 섬 그리고 소설까지 이렇게 있긴 한데, 뭐 이거는 전편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은 들러서 잠깐 보면 전에 했던 거 기억도 나고 좋으니까 심심하면 보는 걸로 하고. 아, 앞에서 할 말은 거진 다 해가지고 또 할 말은 생각이 안 나네. 마지막으로 오프닝은 한 번 더 보고 마무리하면은 좋으려나?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짧은 시간이 아닌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전 다음에
다른 게임 혹은 다른 궤적 시리즈. 일단은 시작의 궤적은 몽환해랑이랑 남은 거 조금 더 업로드 하는 걸로 일단 여기서 한번은 마무리 하고 아무튼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좋아요랑 채널 구독 부탁드리면서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